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6장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선한 뜻과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 자비와 긍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종일토록 주의 영광이 이전에 그득하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에 두고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게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만드셔서 거기에 써주셨습니다.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범죄, 죄를 범하고 우상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그 돌판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깊은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두 번째 부르시죠. 두 번째 부르실 때는 34장의 첫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에게 돌판을 친히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게 해서 거기에 십계명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계율, 그렇게 지켜야 될 계율들을 모세로 하여금 쓰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이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면은 28절에 한번 보세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세부 사항적인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 27절에 보면 쓰게 했고 28절에 보면 십계명은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가 만든 돌판에 써주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광, 광채가 그 얼굴빛에 너무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그 광채인 것처럼 모세의 얼굴을 들어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첫 번째와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이제 가리우게 되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할 때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35장 이하에 보면 이제 그가 받았던 그러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규례들을 전하고 법규를 전하고 또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전하면서 그것을 만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마다 수건을 쓰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돼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직분은 이 우리의 직분, 교회 우리의 이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영적인 그 후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 권사님들이나 그런 장로님들이나 그런 성직자들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제 제가 어느 곳에 이제 그 갔거든요. 예, 그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에서 말해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얼마나 소리소리 하면서, 아, 자기들 이렇게 솔솔 얘기하면 되잖아요. 참, 마음에 제가 목사인 저도 부담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하나님 영광이 아니죠.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교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소락하고 그러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는 가리는 거다. 저도 뭐 이렇게 나가지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3장에 보시면은 그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장에 이 7절 이하에 쭉 1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7절 3장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냐. 주의 직분 모세보다 더 영광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18절에 보면 자 주 17절 18절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귀한 주의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두게 되면 그것이 후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주님 닮아서 그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종종 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그런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저 하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겠나. 예?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더럽잖아요. 자기가 먹고 내놓는 것도 굉장히 더러운데 남이 먹고 내놓는 그런 것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세요. 그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말씀입니까? 내가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문제 일어나면 그걸 갖다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 수치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실 수 있도록. 그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있으면서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